내게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네, 저희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26일 날하고 5월 6일 날 여기가 서리가 내렸어요. 서리가요? 네, 5월 6일 날. 어린이날 다음 날이에요? 네. 그래, 그때. 그때가 서리 내릴 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었는데 올해 그냥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올해 그냥 전반적으로 날씨도. 아, 추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5월 6일 날은 서리가 하얗게 내렸었어요. 그걸 피해 있나요? 그때 엄청 피해들이 입었죠. 어떤 피해? 냉해인가? 네, 냉해. 아, 이게? 그때 이제 옥수수가 요만큼씩 막 올라오고 그랬대요. 예. 네. 냉해 입어가지고 폭탄 다 죽고. 지금 저희 밭에, 저쪽에 다른 밭에 가면 일부 입은 게 있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안 크고, 요만해요, 옥수수. 그 여기서 칼 개꼬리. 그럼 얘들은 그 다음에 심은 거예요, 아티베? 그렇죠, 요걸 그 다음에. 그럼 시기가 좀 늦어진 건가요? 예, 네, 근데 예, 원래는 이게 수확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수확이 됐어야 되는데, 그 영향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식물들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냉해패 입으면 그러면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40페이지. 그렇죠. 베내고. 아우, 그거 하나하나 심는 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걸 또 일일이 그거를 뭐 다 익은 것도 아닌데, 그거 베버리면 그 마음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한 지금 한 보름 20일 정도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물량이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옥수수들이 네. 옥수수 제철이죠 이제. 그렇죠. 제철 되면은 가격이 확 다운돼요. 얼마나 다운돼요? 아유, 거의 한 60%. 와, 그럼 얼마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만 원에 예를 들어 됐다. 그리고 만 원이겠지 하고 오늘 가서 경매 들어가잖아요. 오늘 물량이 확 많이 산지에서 나오면은 막 6,000, 7,000원 떨어져요.